자녀 두 명을 키우시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딸두 명이잖아요, 제가. 사춘기잖아요. 눈치를 엄청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눈치. 네. 주로 어떤 상황일 때? 말을 할 때요,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오. 전에 이제 어릴 때는 네. 약간 좀 명령적으로 얘기를 이제 했어요. 뭐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 해? 약간 좀 강요하고 네. 명령 식으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고 바로. 피드백이. 예, 왜 말을 그렇게 막 해라고? 예, 상처되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말할 때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여자아이들은 특히 더. 아이들이 이제 자기 주장이 좀 확고해진 그쵸? 네. 시기이죠. 그럼 주로 첫째랑 둘째 중에 그 첫째가 더 그게 좀 심한가요? 아니면 자기 주장이 더 확고한 편인가요? 첫째는 아빠를 닮았고요. 둘째는 저를 닮았어요. 예, 근데 첫째 같은 경우는, 뭐라 해야 되지? 고집이 굉장히 센 편이고, 좀 화가 나거나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걸 이제 풀어주기까지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큰아이한테 더 조심스럽게 대하는 편인 것 같고, 둘째는 저랑 좀 비슷해서, 굉장히 단순해요. 다음날 되면 다 잊어버려요. 예. 네. 막 이게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 막 울고 막 속상해서 그러다가도 다음날 되면 또 아무렇지 않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쟤는 정말 성격이 좋구나. 차라리 그게 낫잖아요. 며칠 그렇죠. 동안 막 삐져갖고 말안 하고 꿍해 있는 이제 큰 아이랑 되게 비교가 많이 돼요. 네. 그럼 첫째는 그 아버지를 닮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남편분도 많이 꿍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네? 네. 그러니까 살면서 미안하단 말을 먼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5년 정도 살면서 항상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그것도 저는 좀 하루를 넘기가 힘든 거예요. 그 불편한 상황과 그 진짜 그 공기가 너무 싫어요. 그 어색함. 불, 네. 그래서 하루도 안 돼서 바로 제가 미안하다고 먼저 항상 이제 사과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렇죠. 제가 편해지려고 하는 거죠. 제가 불편하니까. 예. 근데 이제 갈등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맨날 먼저 미안하지도 맨날. 않은데 맨날. 미안하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거의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약간 그 갈등 상황을 해결할 때 그런 모습을 또 자녀분들도 보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자녀들도 약간 부모를 좀 따라하는 성향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아이들 없는 데서 일단 얘기를 하는 편이고, 아이들 앞에서는 웬만하면 싸운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노력은 하죠. 근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게 감정 조절이 요새는 잘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예, 요새는 그냥 막 내시르고, 막 짜증내고, 그러고 있는데, 전에는 안 그랬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좀 참고, 다른 데 조용한 데 가서 이제 따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제일 가까운 남편분이 아무래도 좀 서로 간의 스타일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멀게 느껴질 때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냥 포기 상태라고 해야 되나? 약간? 제 나이가 되고 결혼 생활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된 부부들은 포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주변 분들도 그 윤준 씨하고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부부들이 꽤 많이 계신가요? 아니면?
거의 대부분 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결혼 후에 출전하시나요? 아, 최근에 밥 먹다가 저희 이제 남자 직원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네. 남편분은 뭐, 아, 그래도 사랑하시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개를 이제 푹 숙이고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정말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이제 그분도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인데도 신혼이시거든요. 네. 저도 의리로 살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네. 계시는구나. 근데 그분은 아직 아기도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뱃속에 있는 상태고. 근데 아이가 태어난 순간 정말 진짜 우여곡절이 많을 텐데 네. 벌써부터 의리로 살면 어떡하지? 전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저는 한 아이 태어나고 몇 년까지는 네. 의리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최근까지만 해도 아, 그래도 10년까지는 의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10년 동안은 그래도 관계가 좀 좋았던 편에 속하신 거예요? 그냥 저는 그래도 남편이니까 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래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윤준 씨가 생각하기에 어떤 부분에서 틀어져서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일단 말하자면 너무 긴데 네. 이제 조금 길게 말씀하세요. 부부 상담을 받았어요. 네. 네. 부부 상담을 받고 알게 된 건데 저하고 남편이랑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맞는 부부가 있는 거 진짜 그분도 놀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안 맞는 부부 처음 봤다고. 오. 무슨 애니어그램이라는 이제 검사를 아~ 했는데 네네네, 알아요.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분이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소통이 잘 되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근데 소통이 안 되면 이건 진짜 최악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소통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저하고 너무 다른 사람을 보고 제가 끌렸을 수도 있대요. 저에게 없는 모습을 보고 아, 이런 사람도 다 있네? 약간 그렇게 끌리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좋아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그 유효기간이 한 3년밖에 안 된대요. 네.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네. 3년이 지나면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아직 미혼이신 분들에게 네.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이렇게 조언을 좀 하자면, 그러니까 하이오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랑 어느 정도 맞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베스트 제일 좋아요. 그 성향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러니까 성향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MBTI가 네. 앞에가 E다 그러면 E인 네. 사람이랑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 남편 I거든요. 저는 E고. 네. 네. 예, 좀 많이 힘들어요. 근데 반면에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같은 이인데도 서로 힘들어하는 분들 있는데. 아, 그러니까 그건 이제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아, 예를 들어서 네. 이 뒤에도 많잖아요. 이 말고도 뒤에 또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예. 네. 근데 이제 완전 똑같진 않아도 어느 정도 성향이나 뭐 가치관이 비슷해야. 좀 왜냐하면 부부는 네. 의리라고 했잖아요. 네. 의리로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같이 으쌰으쌰 해야 돼요. 아이들을 키우려면.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 혼자 항상 으쌰으쌰 하는 상황인 거예요. 협조를 좀 안 해주는. 그러니까 저 혼자 막 맨날 발 동동 구르면서 약간 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항상 고민하고. 이런 거를 남편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남편은 그냥 저만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만 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윤준 씨는 의지하고 싶은데
남편분에게? 그러니까 서로 의지가 돼야 되잖아요. 아, 네, 맞아요. 부부는. 맞아요. 그 가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남편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의지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그동안 그래 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의지해야 될 대상이 서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게 좀 약간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좀 이혼에 대한 생각도 좀 아, 그래서 부부 상담을 한 거거든요. 네. 이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부부 상담을 좀 받아보자 해서 네. 좀 나아진 계기가 좀 되었나요? 나아지긴 했어요. 왜냐면 그동안은 몰랐었으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몰랐잖아요? 네. 근데 나와는 너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냥. 네. 다름을 인정하면 그래도 조금 낫더라고요. 아, 그 상황을 좀 약간 현실 직시를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약간 좀 서로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남편분도 좀 달라지려고 노력을 하시는 걸 보셨나요, 혹시? 상담 받는 동안에는 그래도 조금은 바뀌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네. 상담 끝나니까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비싼 돈 들여서 상담 받았는데. 예, 네, 되게 좀 허무하죠, 그럴 때는. 그러면 이게 그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을 받는데 또 돈도 많이 들고 또 시간을 또 서로 따로 할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일반 부부가 하기에는 좀 진입 장벽이 좀 높지 않나요? 그런 부부 상담이나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상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부부가 같이 이렇게 오는 게 쉽지가 않대요. 그렇죠. 왜냐면 남편이나 이제 아내가 우리 상담 한번 받아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왜? 라는 이제 반응이 대부분인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왜 상담을 받아야 돼? 근데 이제 남편분, 우리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상담을 받아보자 했을 때, 오케이를 바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좀 칭찬해줄 만하다. 선생님은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 그런 남편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어떠한 치부라든지 이런 걸 이제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되게 크대요.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하는 남편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뭐 자존심 같은 건가요? 그렇죠. 여자보단 남자들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런 노력을 하셨는데도 지금 뭐 별다른 큰 진전은 없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동안에 살아온 그 습관, 이 이미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단시간 안에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어떻다라는 것만 알아도 저는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는 전에는 이런지 몰랐다. 근데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네. 그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 이게 본론이 아니었나요? 나 이건 이제 구슬겠는데 이거. 아, 네. 아무래도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들 케어가 이제 쉽지 않을 텐데. 뭐 가정주부였을 때는 케어가 어느 정도는 시간이 좀 있으셨으니까 좀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직장인이 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채워나가시는지. 근데 저는, 다른 맞벌이 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나아요, 상황이. 왜냐면 네. 친정이 되게 가까이 있고, 급할 때는 언제든 이제 부모님 찬스를 쓸 수가 있었거든요. 가까이 사시니까.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맨날 뭐
그렇게 뭐 자주 그렇게 할수 있진 않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부대 다닐 때 네, 미군 부대? 아시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이른 시간에 출근을 네, 했잖아요. 저희 몇 시에 출근했죠? 6시, 6시 반뭐 이렇게 아, 했잖아요. 맞다. 아, 맞아요. 네, 진짜 깜깜할 때 출근을 했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이제 그때 저희 작은 아이가 1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 벌써 시간이 저는 그렇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네. 입학식 날못 갔어요. 우리가 갈수 있는 상황이 아, 아니잖아요. 그쵸. 사람이 한 명이 빠지면 네. 굉장히 힘든 네. 일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는 왜그 빠질 생각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슨 책임감으로 뭐 일을 했는지 사실 빠져도 되는 건데,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빠져도 되는 건데. 예. 네. 근데 어쨌든 큰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챙겨서 학교를 같이 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러면 안 좋은데? 예, 네, 그래서 네. 예, 네,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슬퍼요. 강아지가. 강아지. 네. 저는 제가 지금 약간 울컥해갖고, 예. 네. 왜냐면 뭐, 이렇게, 행사 때도 한 번도 못 갔으니까. 근데, 저희 상사, 그 매니저님 같은 경우는 네. 졸업식, 뭐, 입학식 한 번도 못 가셨다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나도 그래야 되나? 예.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됐는데, 맞아요. 네. 그분은 그분의 직장 생활을 한 거고, 그렇잖아요. 옛날이고, 네. 요즘 시대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때 못간것 때문에 또 아이들이 가끔 서운해하거나 서운해 그런 걸또 해요. 표현할 때마다 또 가슴이 좀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큰애를 너무 큰애처럼, 너무 이제 어른처럼 본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면 진짜 네, 저학년이고, 애기죠. 애긴데 제가 애한테 진짜 그 애를 맡긴 거잖아요. 근데 집에 와보면 막 청소도 싹 해놓고, 가끔 이벤트도 막 해놓고, 네. 음식 차려놓고 막.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딸들한테 고마워해야겠어요. 근데 이제 그 딸이 두명 있으면 뭐 아들이 있는 가정보다 또 다른 장점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들을 안 키워서 모르겠는데, 네. 공감을 되게 잘해주는 것 같아요. 아, 아이들이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편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면 그쵸, 제가 기분이 좀안 좋다거나. 그거 바로 알아채요, 여자아이들은. 귀신같이 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어? 네. 표정만 보고도 네.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 눈치를 눈치를 이제 보게 돼요. 오늘 조심해야겠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어린 시절이랑 비교해 봤을 때좀 고민의 차이가 좀 고민하는 그런 대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요? 네, 아이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죠. 진로에 대해 막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거나 그리고 막 앞으로 뭐를 해먹고 살아야 될지 그것까지도 고민을. 그러니까 지금 안 매트 씨가 얘기하는 그런 고민을 중1짜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고민을 왜 벌써 하고 있지? 요즘 애들이 좀 빠르잖아요. 요즘 애들이 다 그런 건가 아니면 윤정씨 저희 세대는 딸 유독 그런 것좀좀 빠른 것 같은. 그러니까 친구 엄마들을 가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네.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한대요. 그냥 학원도 등 떠밀려서 억지로 다니는 거고. 근데 저희 애들 얘기를 하면
너무 부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이 없다, 요새.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찾아서 하는 게 얼마나 고맙냐,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근데 큰아이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 많은 아이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직 어린데 그쵸. 시간도 많고. 근데 진로에 대한 고민은 벌써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뭐 지원을 또 해주시니까 또 아이들이 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아보고, 아 이거 아니다 싶으면 바로 다른 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좀 지원을 저는 진짜 많이 해주고 싶지만 다 어떻게 해줘요? 그쵸. 해달라는 거다 해줄 순 없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아이고,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고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한 번은 내가 무슨 ATM기냐, 어? 그러면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운 적이 최근에 있었어요. 에? 네. 우셨어요? 네. 왜냐면, 학원은 뭐 그렇다 쳐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많은 건 좋은 거니까.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허세가 너무 이제 심한 거죠. 브랜드 있는 옷만 입으려고 하고, 신발도 좀 보통 아이들보다 좀 비싼 거 신으려고 하고, 뭘 이렇게 구매함에 있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가격표도 안 보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좀 부담이 좀 많이 되시겠어요? 아이들이. 저 때는 이제 노스페이스 패딩 막 이런 거 어머니한테 막 사달라고. 그런 3, 40만 원, 50만 원 막 이런 거. 패딩만 사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신발은 아니잖아요. 저는 참고로 유행에 따라가지 않았고, 저희 누나가 여자들이, 이게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발언이긴 한데, 여 학생들이 더 심한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뭐, 막, 유행에 좀 민감하거나 그런. 남자애들은 안 그런 애들도 좀 있거든요? 많이 좀 간간이 보여요, 학교에서. 근데 여자애들은 아무래도, 아, 좀 이거 입어야 되고, 막, 후지근한 거 입으면 안 되고, 막 이런 느낌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또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가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유독 저희 아이가 좀 그래요. 더 심한, 네. 그걸 좀안 좋게 보시나요? 네. 일단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요. 그쵸, 그거 돈이 이제. 그리고 티 하나에 10만 원 넘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달라고 하니까요. 좀 너무 미워서 아침에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뭘 사달라고 하는 오늘 거예요. 아침에요? 아니요, 얼마 전에. 너무 이제 뭐랄까? 내가 무슨 진짜 ATM 기기 내고? 돈 만드는 무슨 돈 공장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갑자기 너무 서러운 거죠. 예. 그래서 막 울었어요. 울었는데 아이들 반응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큰아이는 좀 성향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둘째랑. 그런 상황을 못 견뎌해요. 빨리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니까 그냥 바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첫째예요? 네. 어떻게 막할 줄을 몰라서. 이게 어디서 들은 건데, 이제 회피형하고 네. 불안형, 안정형, 막 이런 게 있다고. 예전에 저하고 얘기 한번 나눠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윤준 씨 같은 경우는 안정형이고, 남편분이 약간 회피형. 맞죠? 그래서 더. 그 상황이 이제 얘는 너무 싫으니까, 도망가 버리는구나. 네, 그냥 바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꿍에 있다가 결국에는 집에 와서 제가 먼저 또, 달래고. 아침에, 미안했어라고 또, 아이고.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또 풀린 그리고 거죠. 그러면
저는 그래서 지금 남편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딸도 지금 큰딸도 남편이랑 똑같은 성향이니까 전 지금 두 명이 생긴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심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아무래도 좀 빈번할 것 같은데 또 그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를 푸는 게뭐 박보검의 뭐 아, 팬사인회나 이런 거 외에 다른 그거는 게 그냥 있다고 하면 우스갯소리로 이제 얘기를 한 거기도 하지만, 네. 둘째하고 성향이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네. 둘째랑 좀 운동 많이 하는 편이에요. 퇴근하고 아. 배드민턴 치고. 뭐 헬스나 이런 것들은 안 하시고 그냥 강아지 뭐 산책. 강아지 산책이나 뭐 배드민턴 치거나 몸을 뭐막 움직이면서 아, 좀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좀 약간 좀 라이트한 그런 운동을 좀 선호하시는 편이시구나. 좀 유산소나 이런. 네. 네. 아. 그러면 첫째랑 둘째랑 같이 가서 하시는 아니요. 거고? 첫째는 안 가요. 아, 첫째는 자기만의 시간이 더 네. 소중히. 집순이라 아, 절대 안 나와요.